회장은 또 자신이 어떻게든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게 하란 내용을 편지에 썼습니다. 재판을 맡을 판사와 가깝게 지내는 변호사들을 찾아보라거나 있지도 않은 병의 진단서를 준비하라며 구체적인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. 이어서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. 오 회장이 구속된 이후 선임했던 변호사는 검사장급 전관 변호사를 포함해 모두 29명이나 됩니다. 옥중 편지에서 오 회장은 수억 원의 수임료가 나갔지만 검찰 쪽 커버가 전혀 안 되고 있다며 변호인단에게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. 참, 법이라는 게 참 웃기고 돈이면 다 되는구나.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을까, 변호인단에. 돈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구나. 또 검사가 보석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인데 현재 변호사가 재판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임원들을 강하게 질책합니다. 밖에서 멍청하게 아무 생각도 없이 내가 지시해야 겨우 움직이는 이런 피동적인 자세로는 내가 나갈 수 없다고도 푸념합니다. 그러면서 어떻게든 자신이 보석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라며 여러 가지를 지시합니다. 우선 판사 라인만 찾으면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판사와 소통되는 변호사를 알아보라고 합니다. 또 자신이 척추분리증과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하면서 류머티즘 관절염은 내가 없는데 진단서가 나올지 모르겠다고 적기도 했습니다. 오 회장은 구명 로비 등 민감한 내용이 담긴 이 편지들이 드러날 것을 우려했는지 스캔한 파일을 모두 삭제하고 메일 주소도 바꾸라는 등 보안을 신신당부했습니다. 오 회장은 편지에서 염원했던 대로 2022년 5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. 오 회장은 허위 진단 의혹에 대해 비슷한 질환으로 진단받은 기록이 있고 보석의 핵심 사유는 병이 아니라 구속기간 만료였다고 해명했습니다. 류마티즘 관절염은 나한테는 없는 것 같다. 근데 나머지 척추분리증하고 목디스크는 나오니까 그 거짓기를 띠라는 거다. 또 판사의 구명줄을 대라는 지시와 관련해서는 분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태 해결에 나서야 했던 절박감에서 했던 말일 뿐 관련 로비는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. 경찰이나 경찰이나 법원이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다 인맥을 동원해서 최대한 어떻게든 받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. 오 회장은 편지 여러 곳에서 이번에 보석으로 나가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썼는데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오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. SBS 화강윤입니다.